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동우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? SKI 테크놀로지요. SKI 테크놀로지요? 테크놀로지, 예. 네,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? 10만 원에 샀어요, 50%. 10만 원에 50%. 50%요? 예. 내려가고 있네요. 많이 늘어가요. 네, 오늘 최근에 이제 수급성이 좀 좋았던 쪽에 대한 들어왔던 부분들은 조금 떨어지고요. 뭐 방막 쪽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이 있음에도 뭐 수급 요인인 것 같네요, 이거는. 재무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. 근데 지금 매수가 10만 원이다라고 하면요. 조금 기다릴까요? 근데 비중이요. 너무 많아요. 부담스럽죠? 지금 내려오니까. 네, 올라가고 막. 빠지면 많이 빠져요. 네, 그러니까 50%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살때 내가 아이고 뭐 이래저래 어떻게 나눠 사냐 이런 것들을 잘 못하셔서 그러니까 한몫에 사고 아 누가 좋다 그러면 한몫에 사고 오를 것 같고 이미 한번 올라갔다 가니까 그런 누가 어떤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올라간 걸 보고 나면 다음에 많이 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맞아요. 많이 사면 안 되고요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8만 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비중이 많으니까 뭐또 추가적인 대응도 못 하잖아요 그쵸? 하시면 안 돼요. 효과가 없으니까. 그래서 추가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. 제가 봤을 때, 한번 휘청거려도 8만 원대 정도 내려갔다가요. 천천히 또 자리 잡는 과정이 시간적인 부분으로 천천히 잡을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이 기업은 최근에 고점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시간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요. 기간이 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.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 올라올 게 아니라 올라올 수 있는 건데 50%의 비중에 큰 손해를 보고 다시 올라와서 배합할 필요는 없겠죠, 그죠? 아까울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더 떨어질 수 있는 8만 원 정도까지 떨어집니다. 내려갈 가능성이 좀더 많아 보여요. 그때 가서 추가 매수 좀 해요? 지금 방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하신다고 하시잖아요, 그죠? 아니, 8만 원 정도 떨어지면 하지 8만 마요? 원도 하는데 자, 10만 원인데 8만 원에 지금 비중 50% 가지고 계신데 현금 한150% 정도 더 가지고 계세요? 아니잖아요, 그죠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조금 더 사는 건 아주 효율이 없어요. 그럴 것 같으면 정말 낮은데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줄이고 밑에서 사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방법 이렇게 제가 아무리 줄이고. 얘기해도 안 하세요. 안 하세요.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아니 내가 왜돈 잃고 비중을 줄여? 이런 분들이 많은데 있는 걸 줄이셔야 돼요. 지금 50% 비중이 좀 과해요. 그걸 줄여서 자꾸 내 단가를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낮추려고 해야지 새로운 돈을 계속 갖다가 더 사면은 빚지고 계속 돈을 갖다 얹는 거예요. 그럼 더 심리적인 압박만 커지니까 하지 마세요, 맞아요. 어머니. 예, 네, 아시겠죠? 하지 마시고 8만 원대 오면은 차라리 그냥 저한테 전화 한번 더 하시고 얼마까지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는 분석을 한번 더 들어보시고 기다릴 땐 기다려 줘야 됩니다. 내려간다라고 해서 물량만 자꾸 늘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맞아요. 없는 건데 기다려 줘야죠.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텀이 올 때까지는 조금씩 기다려보고 흐름, 그리고 내려간다라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, 아, 얘가 이 가격까지 왔고,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시면서 가셔야 돼요. 그런 게 궁금할 땐 전화하세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일단 홀딩 의견은 알았습니다. 드리겠습니다.